예, 사단법인 대한조선학회 모든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소통과 노력 덕분에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해양 분야의 학술적 이해를 높이며 조선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전통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기학술대회 개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 추기학술대회 개회식은 약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국민의례와 주요 내외빈 소개, 인사 말씀에 이어서 다 함께 기념 촬영 후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박성구 총괄 대표님의 특별 강연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과 재창과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기학술대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조선해양인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일정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잠시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군산대학교 김동익 총장 직무대행님이십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가삼현 회장님 소개합니다.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 박성구 총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원장님 소개합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원장님이십니다. 대한조선학회 이신형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구도형 과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선급본부장이자 본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김대현 조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대한조선학회 선박해양설계연구회 문승환 회장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창원대학교 링크사업단 윤현규 사업단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정종진 상무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안 오셨고요. 오셨나요? 예, 삼성중공업 김현조 상무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강중규 상무님. 예, 이따 오시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셨지만 시간 가는 게상 내빈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기학술대회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께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 무대에 오르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함께하는 걸로 할게요. 무대 아래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수칙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회를 개최할지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은 저희들이 잘 해소가 돼서 이거는 이제 100% 그냥 대면으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대면과 비대면을 겸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 혹은 환영사람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소개해드린 내빈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군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역에 계신 지역 단체장님 포함해서 우리 가사미 회장님, 신영대 위원님, 뭐 강임진 군산시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각 우리 학교의 단체 회원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우리 또 국과장님 포함해서 산업부에서 국과장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성원과 열의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저희 학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하에 87개의 기관이 있어서 대형, 중형, 소형 존소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연구소 뭐 포함한 대학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망라한 기관이 있고요. 뭐 연구회, 위원회 활동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단체 회원사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조선은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상당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키워드인 탈탄소,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자유로랑 선박이라는 큰 화두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선의 제품들에 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요. 이 제품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맞춰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과 산업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과의 수주 물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 발 앞선 상황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회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 해운협회의 김영모 회장도 와 계시지만 기본적인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조선과 해운 그리고 물류 그다음에 기자재 모든 밸류체인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조선과 연관된 산업들이 같이 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같이 한번 이런 장을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저희 학회에서 다양한 연구회와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조선 혹은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초격차를 벌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여를 학회에서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뭐 한 260여 편의 논문이 좀 발표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계 때문에 499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역을 잘 지켜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학회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논문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차세대 쇄빙선이라든지 IMO 특별연구회, 그 다음에 기술초청 세미나, 그 다음에 특허연구회, 자유로항 선박 관련된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에 모이신 분들 모두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지적인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특강을 해주실 우리 박성구 로이드 대표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조선학회는 내년이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인 학회 중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학회는 거의 손으로 꼽습니다. 그런 학회가 내년에 저희가 활기차게 준비하는 것들이 GNAOE라는 여러분들 국제학회를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회의 모토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과 관련된 벨리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하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성급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전부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이런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학술대회가 끝나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대현 부회장님을 포함한 대회 조직위원회 여러분들한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주신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할게요. 큰 박수 주세요. 네.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우리 김현수 대한조선학교 회장님 그리고 가사면 한국조선해양프렌트협회 회장님이시면서 한국조선해양이죠. 예, 우리 부회장이신 가사명 회장님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70년 된 우리 대한조선학회가 군산에서 이런 학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르 국정감사에 지르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진해운이 지금쯤 있었으면 어땠을까? 중소 수출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역을 하는 데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물류에 대한 지원의 예산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출업체한테도 어떤 물류 지원비를 해주자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세우는 과정에 질을 했죠. 만약에 한진해운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산업부 공무원들, 장관님들, 차관님들은 많은 아쉬움을 얘기했죠. 저는 기업이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어떤 걸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 산업에 지금 당장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금융의 논리 또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런 결정이 결국은 후에 엄청난 국가 경제의 산업에 해악을 미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도 그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할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첫 번째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소부장 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소부장 산업이 우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지원될 만큼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전통적 제조업인 자동차랄지 또는 조선 쪽은 실제 작은 지원을 통해서도 큰 고용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래 산업에서 고용이 점점 줄어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실제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더군다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선업 내부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 있잖아요. 탄소를 줄이자는 국제적인 압박이 있죠.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일 텐데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조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다른 나라의 조선업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격차를 어떻게 초격차를 만들 것인지 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실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처럼
세계 1위로서의 그 명성을 끝까지 굳건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이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군산 현대중공업 그동안 문 닫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좀 좋은 생각들을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새로운 조선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다면 한다면 전북 우리 군산시 제 고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더 크게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간인 조선업이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웬만한 나라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조선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이 고향이신 신영대 국회의원님께서 환영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군산대학교 김동익 총장 직무대행님께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새만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래를 선도할 도시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학회 중에 하나인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환영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환영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1952년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학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조선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해양문화 산업의 도시 군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수 대한조선학회 회장님과 대회 운영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낸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올해 들어 의미 있는 수주를 연속하여 달성하며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의 수주량을 기록하는 등 세계 1위 조선산업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향후 조선산업의 지속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상당 부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한조선학회 회원과 회원사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이 속한 전북은 조선해양 분야를 주력산업의 하나로 정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조선학회가 군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선해양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기술 동향 파악 및 최신 정보 교류의 소중한 장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알찬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산대학교 김동익 총장 직무대행님께서 환영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오늘 직접 참석하시기로 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환영의 메시지 꼭 전달해야 한다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시장이 6년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조선업계는 13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도 역시 조선산업 부흥에 함께합니다. 조선기자재 사업을 다각화하고 중소형 선박과 특수선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힘은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북의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조선학회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강임준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예, 군산시장 강임준입니다. 우리 군산을 찾아주신 우리 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또 우리 가사면 우리 회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환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산에서 이런 큰 대회를 치르게 된 점에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군산의 조선 산업의 현실은 잘나다시피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군산 경제의 24%, 약 4분의 1을 조선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우리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GM자동차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두 대기업의 가동 중단으로 산업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55%로 전국 또 전라북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시군 전체 162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군산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우리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라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조선기자재 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해양 프렌트 및 조선기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만톤급 운반 지원선을 지금 만들어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런 경제가 특히 조선업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의 조선해양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불어넣는 그런 회유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님이셨고요. 이어서 오늘 이 자리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가삼현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의원님,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삼현입니다. 2021년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 및 축의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에 초청해 주신 김현수 학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유행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해운 운임 회복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전 세계 선박 신조 발주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 산업 재도약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 3,754만 CGT 중 38.8%인 1,457만 CGT를 수주하여 2008년 이후 최고의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48.9%를 수주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수주량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사의 발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신조 발주량은 친환경 선박 수요 증대로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4,700만 CGT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25년까지는 과거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인 3,710만 CGT와 유사한 수준의 발주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시장의 패러다임은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늘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기 위한 전략 계획을 채택하고 국제협약 형태로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탄소 중립을 향한 정책 전환이 조선해양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탈탄소화 추진에 따라 노후 설령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연료 효율이 낮은 선박들의 교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 LNG, LPG, 이중연료, 바이오퓨얼,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다양한 대체 연료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oT 기술과 함께 스마트쉽,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신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글로벌 조선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공격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치밀한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세션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조선 산업계가 계속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산업 시황은 오랜 불황을 지나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조선학계열 대학 졸업자 915명 중 236명만이 조선업계에 취업을 하여 향후 미래 기술시장 변화에 대비한 청년층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조선학회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생 선박 설계 콘테스트,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는 우수한 조선 해양 인재 육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러한 학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협회도 학회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학회가 함께 진행하는 2021년 영나오 오픈토크를 통해 젊은 조선인들이 조선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조선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고양했으면 합니다. 대한조선학회는 1952년 창립 이래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특허위원회, IMO 표준화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첫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조선학회가 한국조선산업과 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선점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희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협회도 이러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지원을 받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오늘 신영대 의원님 또 강임준 시장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관심은 뭐 다른 데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신영대 의원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조선산업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 시장님께서 군산 시민의 염원이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몇 년 동안 군산 조선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관계자 여러분 몇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조만간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저희 현대중공업 실무 책임자들이 조만간 아마 군산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가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지역적인 그 문제에 따른 어떤 물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력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역사회하고 저희 회사 측 입장에서도 진솔하게 아마 대화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학회가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사면 회장님 비롯해서 VIP분들과 같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명되시는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김현수 회장님, 신영대 국회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익 총장 직무대행님, 강임준 시장님, 가사면 회장님, 박성구 대표님, 배정철 원장님, 서용석 원장님, 이신형 부회장님, 구도형 과장님, 김대현 조직위원장님, 문승환 회장님, 윤현규 사업단장님, 정종진 상무님, 김현조 상무님, 정석주 상무님, 또 강정석 과장님, 이학용 팀장님 이렇게 무대 위에 모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아래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서 사진 촬영하는 순간만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화이팅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살짝 미소만 짓고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쓰고 할까요? 벗고 할까요? 예, 먼저 한번 쓰고 사진 촬영할까요? 예, 먼저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써도 웃는 모습은 다 티가 나니까요. 활짝 웃으면서 사진 촬영할게요. 예, 우리 무대 아래에서는 환영의 의미로 박수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리고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할까요? 예, 벗고 살짝 미소만 띈 채로 내년에는 70주년이니까 그때는 우리 다 함께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하고 다 함께 뭐 화이팅도 외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소만 띈 채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내려오실 때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 해양 분야의 학문적 이해를 높이면서 조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조선학회 축의학술대회 52년에 창립해서 올해 69주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전하게 잘 치러지기를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